내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째 북쪽 상층 한기가 내려오지 못하면서 한겨울 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최고 기온이 7도로 오늘보다도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남부지방은 전라남도와 경상도,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내일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전라남도와 제주도에는 늦은 밤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고요. 점차 비 내리는 지역이 확대되면서 모레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서울과 청주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대전은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는 설 명절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귀향길, 귀경길 발걸음이 걱정입니다.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맘때쯤 지나는 비구름은 눈을 뿌렸지만 이번에는 날이 포근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 귀향길은 빗길이 되겠는데요. 본격적인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 목요일 오전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역시 비가 내립니다. 2월 1일 토요일에 비가 시작되어서 다음 날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명절 오가실 때는 고속도로 운전을 특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 비가 그친 뒤에 월요일에는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